쓰는 건지. 방이 나름 넓어요. 저는 촬영장에서 이문이 화장실이어가지고 화장실로 맨날 들어갔어가지고 상상 속의 방을 조금 더 좁았어요. 이 정도면 넓고 안락한.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할게요. 자, 에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야, 너 괜찮아? 예승아, 여보세요? 야, 신예승! 여보세요? 네, 오케이고요. 제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. 네. 말이 너무 실려가지고. 일팩에 다 각해졌어. 네. 뭐라는 거야 밤에? 확실해? 네. 나도 안 돼. 그런 새로운 컨셉 만들어진 거고. 아까 거서 이제 박스는 이랬는데. 아까 거서 이제 아까 처음 했던 거. 아까 했던 거. 남들 일하는데 말이야. 어? 먹고 자고. 미안하지도 않아? 그래, 나 좀 봐요. 남들 이랬는데 추가 수당도 못 받고 이랬는데. 근데 당분간은 루이스 개인 매니저를 해주셔야겠어요. 매니저? 민슈와 콜라보 소식은 들었죠? 네, 루이스와 민슈 두 개의 콜라보 과정을 작헌으로 제작할 예정이에요. 혹시 저한테 선택권이 있나요? 물론이죠. 지금 이 순간부터 콜라보 작건 완료 시점까지 보너스 100%. 저 역시 루이스 씨와의 작업을 기대가 되고요.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인 만큼 팬분들에게 새로운 즐거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 가지를 맡고 있는데 대기업 치고
저한테 카메라 지원을 조금 살짝 테이프 이 테이프 보이시죠? 알뜰하게 컨텐츠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한 명도 없는 거 싫어요? 너무 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 아니야? 보너스 100% 아니야?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지. 이렇게 마지막 모습은? 네.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될까요? 주행을 하는데 주차를 못 발렛 있는 데만 가야 되거든.